양이 다리 좀 붙여. 조금 더 붙여야 돼. 여기요. 됐습니다. 좀 누구지?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삶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오늘 여기에 진행지 하셔서 육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께로 하오주 집사님의 입관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예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네, 저는 하오주 집사님에게 제가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뭘 물어봤느냐? 일남사녀? 네. 일남사녀. 공무원으로 일남사녀를 어떻게 그렇게 기르시고 훌륭하게 하셨느냐 내가 여러 번 물어봤어요. 참 먹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대단한 일을 이루셨다. 그러니 그동안 바로 이 사남 일녀를 기르시고 이렇게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 그러므로
이 오남매를 기르시느라고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을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집사님은 더 말할 것이 없겠죠. 그 두 분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참으로 수고하여 땀을 흘려서 이와 같이 한 가족을 아름답게 이뤘습니다. 그 가족을 세어보니까 23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명절이 되면 온 식구가 모이면 아주 재미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영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분을 보내드릴 때가 됐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아까워도 우리는 보내드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족들은 이제 보내심을 이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이제 아름답게 잘 보내드릴 뿐만 아니라 가족이 혼자 남은 어머님을 기억하면서 효도하고 더욱더 외롭지 않게 도와드려서 여러분이 그 가족을 더욱더 아버님 없을지라도 잘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빠 얼굴 아직도 차가워요? 엄마 따뜻한 거.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서해 들었죠? 아버님께 인사하시고 용기 많이 얻으세요. 사인님까지 하시면은 우리 친지님도 인사하시고 친지님 다음에 손자 손녀분들 하세요. 좋은 모습 너무 많이 봤어. 귀찮아서 사랑하는 한 번씩 하세요 아버님께. 돌아가실 때 내가 많이 표현했어. 그치? 사랑한다고 많이 표현했지. 또 너무 멋지시다. 이제는 이유실 겁니다. 우리 의식이에요. 눈물보다는 아버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이름들 쓰세요. 자녀들은 엄마는 안 쓰세요. 원래 자녀분이 있으시면 아들의 자녀가 하시는 게 맞는데 자 쓰실 분은 빨리 오세요. 손자, 네, 손녀들도 빨리 오세요. 잠깐 쓰세요. 제주가 저 앞에 가서 오는 거지. 조심히 안 넘어지게. 앉으세요. 있는 대로만 따르시면 돼요.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시고. 네. 천천히 나오시죠. 건너방도 한번 다 보여드리시고
아버님께 함께했던 추억들 많으실 거예요. 고개 떨구시고 기도 한번 올려드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네. 자,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십시오. 아, 저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황우준 집사님, 70여 년의 인생을 사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심에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신은 이곳에 남아 이제 우리는 장려하였습니다. 한 주매 또 한 채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곳에 안치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영혼을 주께서 품에 안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 몽락을 누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남은 유족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주시고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형통하게 도와주시며 사랑했던 남편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저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설마 야, 가만히 있어.